살인적인 무더위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올여름이 기상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여름이 끝날 때까지 불볕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8월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아서 무덥고 습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 같은 무더위는 9월 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철 전력 사용량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정도를 유지해주면 냉방비 절약과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플러그를 모두 뽑아주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절전 모드를 통해서 대기 전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점심시간에는 조명과 냉방기기를 꺼서 사무실도 쉬게 해주고요. 백열등을 LED 형광등으로 바꾸면 전기세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나도 지구도 더운 여름을 쿨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모두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8월 8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 더우면 불평을 잘 하지 않는 홍옥희 씨가 덥다는 얘기를 짜증스럽게 하는 짜증스럽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덥다라고 했는데 너무 과장이 MSG가 심하신 많이 치셨는데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도 네. 큰일 날 사람이네. 방송에서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어쨌든 덥다는 얘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홍옥희 씨가. 네, 오늘도 네. 아마 집에 갈 때 할 것 같아요. 엄청 덥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운이 네. 안 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더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네. 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덥기로 유명한 중동 지역에서는 말이죠. 낮 최고 기온이 50도를 넘어가고요. 중국 남부에서도 낮 기온이 40도에 이르는 등 이상 고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미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이런 지구의 온도 상승은 40%는 엘니뇨 탓이지만 나머지 60%는 온실가스 등 산업활동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덥다고 선풍기, 에어컨을 펑펑 틀다 보면은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에어컨 실내 온도 낮추시기 전에 이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온도 낮춘 버튼 대신 높인 버튼을 눌러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틀면 말이죠. 온도 조절도 잘 되고 뭐 전력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니까 에어컨을 좀 더 높은 온도에 유지해도 그렇죠. 되는 거죠. 선풍기랑 같이 쓴다면. 24도에서 25도를 해놓은 다음에 선풍기를 쭉 돌려놓으면은 시원합니다. 26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24도, 25도, 26도. 네네.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부분 다 20도로 해놓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대부분 다 20도로 해놔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코너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휴가철 피서지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캠핑장이죠.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캠핑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르신, 노숙자, 신인예술가, 장애인 등 그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취약계층 돕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무더위 속 혈관질환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내 손을 잡아주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피서 계획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실 텐데요. 여름 휴가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굉장히 좀 유행을 타기 시작한 바로 캠핑이에요. 맞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캠핑 열풍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캠핑 열풍이 계속되면서 캠핑 제품들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휴대용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네, 캠핑 산업이 발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캠핑을 즐기는 인구는 2011년 60만 명에서 2014년 30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현재는 이런 캠핑족이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주 5일제 도입으로 여가 시간이 늘면서 사람들이 주말이면 캠핑 장비를 싣고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캠핑을 떠나는 TV 프로그램의 영향도 좀 컸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 캠핑의 인기가 워낙 급격히 치솟았기 때문에 현재는 다소 정체기에 놓여 있다고 해요. 특히 캠핑 용품들이 너무 많고 빚도 비싸다 보니까 이런 소비 중심의 캠핑 문화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저도 주위의 캠핑족들 보니까 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텐트, 그늘막, 의자, 키친 테이블, 뭐 그릴 등 챙겨가는 게 엄청나게 많고 짐도 많아요. 네. 캐리어가 필요해, 캐리어. 네, 제대로 하려면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캠핑족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편의성에 중점을 둔 사람들은 캠핑카를 선택하고 가성비, 그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와 개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용품으로 간편 나들이 캠핑을 선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캠핑카는 1억 원 정도의 고가인데도 지난 10년 사이 20배 이상 증가했다는데요. 캠핑카를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캠핑카 렌트 업체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박 2일 기준 15만 원에서 45만 원 수준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옵션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뭐 45만 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네. 자, 캠핑카는 또 많은 사람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막 물도 쓸 수 있고 말이죠. 네. 당장 사지는 못하더라도 이 대여를 통해서 캠핑카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여름 캠퍼들의 취향을 이 저격할 캠핑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과천 서울대공원 자연캠핑장에서는 야영과 취사는 물론이고 간단한 피크닉이나 레크리에이션 행사도 가능하고요. 텐트도 4인용 기준 15,000원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갖춘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있어서 캠핑 외에도 즐길 거리가 많은데요. 특히 서울랜드에서는 8월 28일까지 여름축제 쿨서머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야외 풀장도 갖추고 있고 대규모 물총 대결도 펼쳐지고요. 8월 15일까지 열리는 축제송 축제, 그 치맥 나이트에서는 라이브 음악과 함께 시원한 맥주와 치킨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낮에는 물놀이 즐기고 밤에는 치맥 즐기고 캠핑장에 돌아와서는 또 캠핑 즐기고. 그쵸. 정말 완벽한 코스입니다. 네. 풀 코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아이들과 가시는 분들은 동물원 들러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캠핑과 레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캠핑하면 또 함께 따라오는 게 바로 레포츠죠. 인천 송도 스포츠 캠핑장에서는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골프장, 인공 암벽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아라뱃길 두리생태공원 캠핑장에서는 아라뱃길을 따라 펼쳐진 국토 종주 자전거길을 신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아라뱃길 곳곳에 위치한 자전거 대여소에서 시간당 4,000원이면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으니까요. 가족,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면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바베큐. 네, 맞습니다. 바베큐. 이게 하이라이트죠. 네. 특히 요새는 캠핑장에 전기를 끌어와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조리용 전열기구를 이용해서 바비큐 등 요리를 마음껏 해먹을 수 있는데요. 서울 시내에 위치한 중랑 캠핑 숲이나 아니면 월드컵 공원 내 노을 캠핑장 등에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또 캠핑이나 요리 재료 준비하기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서 이 난지 한강공원 캠핑장에서는 텐트와 캠핑용품, 세팅된 음식 재료까지 모두 대여가 가능하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이곳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래도 역시 캠핑은 하나하나 챙기고 준비하는 과정이 또 재미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요새 고기값이 비싸져서 바베큐리 준비해도 비상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고기 네. 진짜 비싸대요. 네. 이 지난 3월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해서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현재 2배가량 가격이 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뜰한 소비자들은 고기를 대체할 바베큐 메뉴를 찾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대체 식품으로는 버섯이 꼽힙니다. 버섯은 성분의 90% 이상이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고요. 변비 예방과 항암 효과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구웠을 때 맛도 좋고요. 네. 그렇다고 또 고기를 전혀 안 구울 순 없으니까 버섯만 먹을 순 없잖아요. 이 바베큐를 할 때 고기를 줄이고 대신 버섯을 많이 넣어서 구워주면 훌륭한 바베큐 식사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버섯은 고기보다 조금 늦게 올려서 구워주면 버섯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불에 의해 파괴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고기 먹을 때 버섯 같이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특히 네네. 쇠고기하고 말이죠. 또 다른 대안 좀 없을까요, 근데? 네, 고기 대신 먹을 만한 음식이라면 역시 해산물이 대표적이죠. 특히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맛있는 연어와 요즘 제철을 맞은 오징어는 빼놓을 수가 없는 메뉴고요. 주로 볶아 먹던 쭈꾸미도 그릴에 구우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훌륭한 소화제이기도 하고요. 오징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꾸미도 마찬가지로 타우린 함유량이 높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해산물 바베큐도 색다르고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그래도 난 고기 포기 못한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다면 식감이 질겨서 구이용으로는 외면받던 돼지 앞다리살이나 닭고기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육류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앞다리살과 닭고기는 다른 부위에 비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다만 앞다리살과 닭고기는 잡내가 심한 편이라서 여러 가지 향신료와 함께 바비큐를 해주면 풍미를 돋우는 데 좋다고 합니다. 우리 돼지 족발 먹을 때 앞다리가 맛있거든요. 맛있는 사리도 앞다리살입니다. 네. 자, 그런 방법이 또 있었고 말이죠. 자, 또 여름철에는 음식이나 음식 재료 보관이 중요하잖아요. 아이스박스는 꼭 챙겨야겠죠? 네, 그럼요. 이 고기나 생선, 유제품, 조리된 식품 등은 모두 섭씨 4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에는 아이스박스가 필수인데요. 아이스박스 안에는 대형 얼음이나 아이스팩을 넣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얼음은 작은 얼음에 비해 녹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이스박스를 차갑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또 빈 페트병에 물을 3분의 2 정도 채워서 얼린 다음에 아이스박스에 넣어줘도 좋습니다. 또 차로 이동할 때는 트렁크보다 열기가 덜한 뒷좌석에 아이스박스를 싣는 것이 좋고요. 담요 등을 덮어서 냉기가 새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네, 즐거운 캠핑을 위해서 음식은 꼭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외에도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먼저 사방이 밀폐된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과 화기용품 사용은 금해야 하고요. 수치나 성형탄도 텐트 안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야영장 내에 소화기가 비치된 것도 미리 확인해둬야 하고요. 또 캠핑 장비 중에서 망치나 도끼, 칼과 같은 위험한 도구는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텐트를 고정해두는 못도 날카로워서 특히 밤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데요. 이 못을 장갑 등으로 묶어두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인가 어느 캠핑장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안전관리가 허술한 미등록 야영장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사고가 났던 캠핑장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야영장으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2014년 10월부터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모든 야영장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어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6년 5월에 전국 야영장 1,917곳 중에서 624곳이 미등록 야영장이라고 합니다. 맞네요. 네, 미등록 야영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안전, 위생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로 자칫 이를 모르고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캠핑장 이용자들도 야영장이 등록을 마치고 안정성이 확보된 곳인지 확인하고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야영장의 등록 여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야영장 정보 사이트 고캠핑을 개설해서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1,200여 곳의 야영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각 야영장 기준 정보를 비롯해서 주변 관광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캠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고캠핑 사이트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름철 필수 정보, 캠핑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팁을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개성 넘치고 안전한 캠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키 씨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죠. 뭐 많이 언론에도 소개되고 있고 또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영리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공익 추구를 더 큰 목표로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사회적 기업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 총 1,753개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창업붐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기업 창업에 눈을 돌리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기업과 같은 의미로 소셜벤처라는 단어도 널리 쓰이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형태라든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상도 점점 다양해지겠어요. 창업은 아이디어가 생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마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신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가 빅이슈일 거예요. 네. 혹시도 알고 계시죠? 네네네. 이거 큰 지하철역 가면 꼭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빨간 조끼 입으신 분들이 파는 잡지. 네, 맞습니다. 빅이슈는 1991년 영국의 친환경 기업인 바디샵의 창업자 아니타 로딕의 남편 고든 로딕이 홈리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창간한 대중문화 잡지인데요. 주거 취약계층인 홈리스에게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해서 자활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로지 노숙자만이 빅이슈를 팔 수 있고 서점이나 가판대에서는 절대 판매하지 않고요. 현재 영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등 10여 개국에서 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저도 빅이슈 사서 본 적 있거든요. 네.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글을 기고하셔서 읽을 거리가 좀 많더라고요. 또 예술가나 작가 같은 꽤 유명하신 분들의 이름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이분들이 다들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표지 사진, 모델과 촬영부터 시작해서 잡지를 구성하는 글과 디자인, 기획, 홍보 등 잡지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잡지 가격 5,000원 중 50%인 2,500원이 빅이슈 판매원의 수익으로 돌아가고요. 판매원들은 6개월 이상 성실하게 판매원 역할을 하고 저축을 할 경우 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노숙인분들에게 집이 생겼다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재미와 의미를 다 갖춘 빅이슈가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사회적 기업이 있을까요? 갈수록 늘어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돕기 위한 기업도 있습니다. 소셜벤처 온 아시아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이들을 프리랜서 통번역사로 키워내고 일감도 제공하는 통번역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스리랑카, 일본,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전문적인 통번역 교육을 받고 국제행사 통역은 물론이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은 프리랜서이면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살림과 일 병행하는 이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외국어 능력을 활용해서 전문직 일자리를 마련해 준 거군요. 쉽게 할 수 있는 생각 같은데 또 막상 이런 생각을 사업 아이디어로 연결하기란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또 제가 들어본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기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네. 그 기업은 마리몬드라는 기업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을 디자인으로 활용해서 휴대폰 케이스, 가방, 텀블러, 공책 등 생활소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저도 봤는데 이미지가 너무 그림이 예뻐서 사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또 이 기업 제품을 가수 수지가 사용하는 모습이 잡혀서 더 화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일명 수지 폰키스라고 해서 미세이 멤버 수지가 공항에서 이 기업의 폰키스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하죠. 지금도 이 폰키스 시리즈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은 위안부 역사관 건립과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를 위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위안부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제품을 찾고 있다고 해요. 네,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할머니들의 그림이 담긴 폰케이스나 생활용품을 쓰면서 항상 그분들을 잊지 않고 응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또 취약계층에게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다면서요? 네.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가면 365일 단돈 2,000원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단 55세 이상 어르신들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바로 노인들을 위한 실버 영화관인데요. 이곳은 추억을 파는 극장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곳으로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영화를 상영하는 곳입니다. 하루 평균 1,000명의 어르신이 이곳을 찾고 있고 2009년 설립 후 6년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네, 이 마땅히 문화생활을 즐길 곳이 없었던 어르신들에게 정말 반가운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렴한 영화 상영뿐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배려가 인기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시력이 나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반 상영관보다 장막 글씨를 크게 키웠고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곳곳에 손잡이를 달아두었다고 해요. 또 영화관 한쪽에서는 추억의 국화빵을 굽고 교복을 입은 DJ가 LP판을 틀어주기도 하고요. 영화관 밖에는 3,000원짜리 밥집과 무료 헤어 뷰티 살롱도 있어서요. 어르신들이 풀코스로 하루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55세 이상이어서 어르신 고용 효과까지 있다고 하네요. 네, 추억을 파는 극장이라는 이름답게 영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추억을 제공해주는 곳이네요. 여러분도 주위 어르신들께 한번 건의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다른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을까요? 네,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A컴퍼니는 신인 미술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마련해주고 작품을 팔아주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들은 신인 미술 작가를 공개 모집을 해서 발굴해서 그들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고 신인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서울 대학로에 그림 카페 미나리 하우스에 가면 언제든지 신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가끔 가난한 예술가들이 어렵게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보곤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또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베어베터라는 기업이 있어요. NH1 임원이었던 두 대표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립한 회사인데요. 베어베터는 곰 청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뜻으로 우직하게 일하는 발달장애 청년들을 곰이라는 캐릭터로 표현한 겁니다. 네, 그 곰이라고 해서 베어라고 한 거군요. 곰, 베터, 그렇죠, 그리고 베어베터. 한 근거죠. 네, 정말 귀여운 이름이네요. 네, 이곳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네, 이곳에서는 명함, 카드, 포스터 등의 고품질 출력 서비스와 수제 쿠키, 커피 제조, 꽃 배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2015년 말 기준 136명의 발달장애인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이 중에 제 패친도 있습니다. 자, 연매출 50억의 성장률은 연간 200%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과 거래하는 기업이 100곳이 넘는데 매년 재계약률이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앞으로 전국의 발달장애인 20만 명을 모두 고용하는 날까지 계속 사업을 확장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반가운 사례입니다.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더 많은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또 다른 기업 한 곳만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얼마 전 롯데그룹이 올해 사법 표지 디자인을 자폐인 디자이너들이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 오티스타와 함께 제작하고 있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는데요. 오티스타는 자폐성 장애인의 재능을 활용한 재활을 돕기 위해 2012년 5월 탄생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곳의 대표는 이화여대 특수교육과의 이소현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말하는 자폐인 디자이너의 그림의 특징은
순수함과 밝음이라고 해요. 사회성이 부족한 점 때문에 오히려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밝고 따뜻한 그림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네요. 이곳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이런 재능 있는 자폐인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싶다는 문의도 들어와서 벌써 3명의 자폐 학생들이 타기업에 채용돼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자폐인들의 특징이 오히려 개성이자 강점으로 작용했던 거군요. 이렇게 사회 취약계층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사회적 기업들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흐름, 사회적 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목표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얼마 전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죠.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한 브렉시트인데요. 저는 투표가 좀 박빙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래도 설마 탈퇴를 할까 싶었는데 진짜 탈퇴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순철 씨는 어떻게 예상했었어요? 저도 박빙이라고 생각했지만 아, 근데 너무 박빙이던데. 그러니까요. 나머지 투표를 반대로 하신 분들, 그러니까 찬성을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EU 탈퇴를 반대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상당히 좀 자괴감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쵸. 들 정도로 너무 박빙이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뭐 EU가 뭐냐라는 게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왜 브렉시트 이야기를 하나 하실 거예요. 그림 이야기 하다 말고. 그러게요. 뭐 경제 네. 뉴스 전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 브렉시트는 하나 된 유럽에서 영국이 독립을 선언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400년도 더 전인 1534년에 영국이 이미 유럽 사회의 질서를 거부하고 독립했던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영국이 이때의 기질이 그때 여기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그랬나 봐요. 영국 왕 헨리 8세가 왕비와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은 로마 교황청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를 만든 후 자신을 수장으로 내세운 수장령이 내려진 해였어요. 네. 예전에 딜라루시의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처형 작품 이야기했을 때 말이죠. 헨리 8세 이야기 자세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왕비와 이혼하고 앤 블링과 결혼하려고 가톨릭을 대신할 나라의 국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가톨릭은 당시에 유럽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이자 생활 원칙이자 문화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영국의 독립 결정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오늘 소개할 작품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은 이러한 영국의 결정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영국에 보낸 외교관을 주인공으로 한 초상화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스 홀바인은 헨리 8세 시대의 화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화가 이야기와 더불어서 헨리 8세 이야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스 홀바인은 그냥 동시대를 살았던 화가가 아니라 헨리 8세의 궁정화가였거든요. 이 헨리 8세의 유명한 초상화들은 모두 한스 홀바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네, 그럼 홀바인이 어떻게 헨리 8세의 궁정화가가 될 수 있었는지 그의 삶부터 살펴볼까요? 네, 홀바인은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영토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화가 가문이었기 때문에 홀바인은 어려서 아버지에게 그림을 배웠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도 한스 홀바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한스 홀바인, 아들을 소한스 홀바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그 주니어라는 이름을 요즘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2세, 3세. 네, 그렇죠. 뭐 1세대, 2세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더 유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스 홀바인 하면 아들 한스 홀바인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홀바인은 북유럽 르네상스 화가들처럼 정밀하고 사실적인 표현에 능했지만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들처럼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구도와 완벽한 인체의 비례 그리고 원근법도 잘 구사했습니다. 나중에 북유럽 르네상스와 이탈리아 르네상스 차이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요. 네. 그가 1535년에 완성한 작품 런던 주제 프랑스 공사 샤를드 솔리에의 초상을 보면 북유럽 르네상스만의 그런 정교하고 세밀한 세부 모사가 돋보이는 한편 전체적으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가 추구하는 균형과 조화를 잘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홀바인은 북유럽 회화와 이탈리아 회화 특징을 모두 지닌 화가라고 보면 됩니다. 각자 특징의 장점을 모두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는 1515년경에 스위스 바젤에서 화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저서 우신예찬의 사파를 그리게 된 것을 계기로 에라스무스의 후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인해 교회의 장식이 금지되면서 화가들의 큰 수입원이었던 종교화를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되자 1526년에 그는 새로운 주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친구인 영국의 토마스 모어에게 홀바인을 소개해줬어요. 여기서 토마스 모어가 누군지 아시겠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면 아실 거예요. 바로 유토피아를 쓴 사람입니다. 네, 이제 더 친숙하게 다가오죠. 이 에라스무스는 모어에게 홀바인을 소개하면서 추천서까지 써줍니다. 그를 영국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여기 바젤에서는 미술이 철저하게 냉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이 실력 있고 훌륭한 화가가 영국에서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던 거죠. 홀바인은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에라스무스에게 감사를 느끼며 그의 초상화를 떠나기 전에 그려줬습니다. 네. 이 초상화는 홀바인이 그린 초상화 중에 가장 최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에 가서 모어의 초상화를 그리는 등 귀족들의 초상화가로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그의 소문이 헨리 8세에까지 전해졌고 영국으로 이주한 지 10년째인 1536년에 마침내 헨리 8세의 궁정화가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헨리 8세와 그의 가족을 위한 왕실 초상화와 귀족 초상화를 그리면서 명실상부한 초상화가로 자리를 굳힙니다. 대체 얼마나 뛰어난 초상화를 그렸길래 헨리 8세 눈에 들었던 걸까요? 네, 일단 홀바인은 인물의 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물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데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 인물처럼 그리되 매력적으로 보이게 그렸다는 거예요. 또 인물의 심리 묘사가 뛰어났고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옷의 재질과 손의 힘줄 등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즉 홀바인의 초상화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왕이 좋아할 만한 초상화를 좀 그린 거예요. 그렇죠? 네. 왕의 카리스마를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작품 대사들이 헨리 8세가 결정한 영국의 국교회 설립을 반대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보낸 대사들을 그린 그림이라고 했었죠. 이외에도 헨리 8세와 얽힌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이제 헨리 8세 이야기와 함께 홀바인 이야기를 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첫 번째 부인 스페인의 왕녀 캐서린과 이혼하고 캐서린의 시종이었던 엠블린과 결혼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로마 교황청과의 갈등 끝에 가톨릭 대신 성공회라는 나라의 종교를 따로 만들고 자신이 그 종교의 수장, 즉 가톨릭으로 치면 교황이 된다는 그런 수장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는 이 결정에 반대했어요. 헨리 8세는 모어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등 그를 굉장히 신임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신의 결정에 따르지 않자 그를 런던탑에 가두고 사형시켰습니다. 아하. 사형이 결정되자 모어는 그 어떤 세속적 인간도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멋있는 마지막 말을 남겼죠. 헨리 8세의 수장령을 가장 잘 이행하면서 헨리 8세의 신임을 얻은 사람은 토머스 크롬웰이었어요. 또 다른 또 토마스죠. 네. 그는 수장령이 내려진 해인 1534년에 비서장관이 됐고 그 다음 해에는 대주교회까지 임명됐습니다. 크롬웰은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그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했어요. 이렇게 그는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마스 크롬웰의 시대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또 뭔가가 헨리 8세 마음에 안 들었군요. 네.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좀 크롬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었어요. 이 헨리 8세가 엠블린과 겨우 결혼에 성공했는데 엠마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간통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녀를 사형시켜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왕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얻은 왕비 제인 시무어로부터 마침내 아들을 얻었지만 제인은 출산 후 몸이 약해져 곧 사망했어요. 아들을 낳아준 왕비를 잃고 상심이 컸던 헨리 8세는 3년간 새로운 왕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크롬웰은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서 신교 국가인 독일과 혼인을 맺을 것을 왕에게 제안했어요. 크롬웰을 추천한 독일 여자는 독일 클레베 공국의 앤이라는 여자입니다. 헨리 8세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대신 여자의 외모가 궁금하니까 초상화를 좀 먼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헨리 8세가 은근히 좀 여자의 외모를 따졌거든요. 아들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은근히 외모를 따져요. 왜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소개팅 제안이 들어오면 뭐 그런다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직업, 뭐 키, 성격, 학교 등등등, 뭐 돈은 얼마냐, 차는 뭐냐,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남자들은 단 한마디면 됩니다. 예쁘냐? 네. 순철 씨도 예쁘냐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걔 목소리는 예쁘냐, 얼굴은 예쁘냐 두 개 다 물어봅니다. 네. 목소리까지. 네. 네. 어쨌든 왕도 같이 살 여자를 고르는 거니까 이왕이면 예쁜 여자가 좋죠. 그래서 크롬웰은 홀바인을 독일로 보내서 앤의 얼굴을 좀 그려오라고 시킵니다. 네. 근데 대신에 왕이 여자의 외모를 중요시하니까 좀 예쁘게 그려오라고 했어요. 아, 그때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예상이 되시죠? 네. 네. 이 헨리 8세는 홀바인이 그려온 앤의 초상화를 보고 만족을 해서 결혼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막상 독일에서 신부감이 오자 헨리 8세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림처럼 예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셀카는 믿으면 안 되고 여자의 프사도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여자의 초상화를 믿어서는 안 됐었군요. 그죠? 네, 그랬던 거죠. 게다가 애는 영어도 전혀 할 줄 몰랐고 지적인 교양도 없었고 예술 취향도 없었고 단지 바느질만 할 줄 아는 그런 여자였어요. 왕비로서의 품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헨리 8세는 신방도 차리지 않고 6개월 만에 초고속 이혼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혼사를 주관한 크롬웰은 정적들에 의해 결혼 실패에 책임을 물게 됐고 헨리 8세가 이에 동의하면서 런던탑에 갇힌 후 사형당했어요. 하지만 이 초상화를 그린 홀바인까지는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잘 그렸나 보네.
무려 6명의 부인을 두고 그 중에서 2명의 완비는 간통죄로 처형했으면서 또 자신이 신임했던 신하들도 처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의 왕 밑에서 그는 왕의 마음에 쏙 드는 초상화를 그리면서 명성을 유지했고 1543년에 런던에서 사망했습니다. 아, 자신이 친한 뭐 신하들까지 죽였는데 이 화가를 죽이지 않았다는 건 엄청난 네. 전제라는 얘기죠. 이 화가가 정말 굉장히 그런 사회 관계를 잘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림의 실력이 좋았으니까 또 궁정화로. 네. 실력도 좋고 왕의 그 그런 심기도 잘 잡히고. 네. 그랬던 거죠. 네. 여러모로. 자, 그럼 홀바인이 그린 헨리 8세 초상화와 대사들 작품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한스 홀바인은 독일 화가로 화가 가문에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그림을 배웠습니다. 유럽에서 종교개혁의 여파로 종교화 주문이 끊기자 그는 런던으로 가서 유토피아의 저자 토머스 모어의 후원을 받아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인물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묘사, 입체감 있는 표현, 무엇보다도 인물의 심리와 지위를 드러내는 초상화로 명성을 쌓은 그는 런던에 온 지 10년 만인 1536년 영국 왕 헨리 8세의 궁정화가로 발탁될 수 있었습니다. 홀바인이 그린 헨리 8세의 초상화는 입체감과 부피감이 느껴져 생생함이 돋보입니다. 또 옷의 장식과 질감도 세세하게 그려졌습니다. 왕의 권위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홀바인의 초상화는 헨리 8세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최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영국 왕 헨리 8세는 평생 이혼을 거듭하며 무려 6명의 왕비를 맞이한 영국 역사에서 가장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첫 번째 왕비 아라곤의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녀와 이혼하고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블린과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자 가톨릭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에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는 외교사절을 보내 영국과 로마 가톨릭의 갈등을 봉합하려 했습니다. 이에 파견된 프랑스 대사가 장드 댕트빌입니다. 영국의 초상화가로 이름을 날리던 홀바인은 장드 댕트빌의 주문으로 그와 주교인 조르주 드 셀브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물을 그림의 중심에 두는 전통과 다르게 이 그림은 두 인물을 그림 양쪽에 두고 가운데에 선반을 그렸습니다. 그림 왼쪽의 선이가 외교관 장드 댕트빌이고 오른쪽 남자가 주교 조르주 드 셀브입니다. 장드 댕트빌은 화려한 모피 옷에 프랑스 왕가에서 수여하는 생 미셸 훈장을 목에 걸고 허리에는 검을 차서 부와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조르주 드 셀브는 가톨릭 내부의 부정부패의 문제를 지적한 가톨릭의 개혁주의자로 중후하고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 그의 신념을 드러냅니다. 각각 전형적인 세속과 성직을 나타내고 있지만 얼굴은 묘하게 닮아있습니다. 선반에는 인간이 이룩한 과학의 산물들이 놓여있습니다. 그림의 인물들이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가진 학식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도구들입니다. 선반 위에는 별의 운행을 나타내는 천구이와 선체 관측기구인 사분이, 그리고 나침반, 회시계 등이 놓여 있습니다. 천구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떠올리게 하며 회시계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인 1492년에 시간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아랫단에는 지구본과 수학책, 찬송가집, 직각자와 캠퍼스, 뮤트와 파이프피리가 있습니다. 홀바인은 지구본에서 유럽 대륙을 밝게 채색해 강조하고 그 아래 아프리카 대륙을 그렸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 불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사실적이고 정확한 묘사를 강조하는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현악기인 류트는 화합과 조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류트의 줄이 끊어져 있어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홀바인은 찬송가집 양면에 각각 신교와 구교를 대표하는 찬송가 구절을 그려 두 종교의 화해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아래쪽에는 마치 바게트 같은 기이한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시선을 그림 오른쪽 아래에 두고 위를 올려다 보면 이것이 해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골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불가피한 죽음과 인간의 유한함, 쾌락의 허무함 등을 나타냅니다. 즉 인간이 이룩한 과학적 산물들이 죽음 앞에서는 한낱 헛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해골을 제대로 그리지 않고 기이하게 그린 이유는 외상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메시지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숨겨진 메시지를 알아차렸을 때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심리를 기대한 것입니다. 홀바인은 죽음 말고 또 다른 것을 숨겨놨습니다. 그림 왼쪽 위를 보면 초록색 커튼 사이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통해 종교 갈등 봉합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짊어진 두 대사의 무거운 심경을 투영하는 한편 그럼에도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한 바람과 희망을 담은 숨은 상징입니다. 네, 인간이 이룩한 과학과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하다는 메시지, 그럼에도 구원과 희망을 기대한 그림이 대사들이군요. 네. 자, 그가 그린 여러 가지 상징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철학적인 그림이었어요. 네, 단순히 헨리 8세의 결정을 막으려는 대사들의 초상화를 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홀바인의 초상화가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의미와 심리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이제 다시 알겠습니다. 인간의 발명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남긴 초상화,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찜통 더위 속에서 우리 몸의 혈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무더위 속 혈관 질환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보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톡톡. 오늘은 찜통더위 속에 우리 몸의 혈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뇌졸중을 뇌졸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뇌졸중이 맞는 말입니다. 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우리 몸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특히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날씨의 영향을 받는데요.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해서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고 덩달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면 여름에는 혈관이 이완돼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월별 뇌졸중 환자를 분석한 결과 여름과 겨울철의 환자 발생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네요. 그렇다면 왜 여름철에도 혈관 질환을 안심할 수 없을까요? 혈관 문제로 생기는 뇌졸중 증상 중에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는데요. 뇌출혈은 겨울에, 뇌경색은 여름에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겨울에는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터지는 반면에 여름에는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죠.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열을 내리기 위해서 몸에서 많은 양의 수분을 땀으로 배출합니다. 혈액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을 막는 혈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혈소판이 탈수나 뜨거운 열에 의해서 활성이 촉진된다는군요. 따라서 여름에는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폭염에 따른 탈수나 열사병이 생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되 나트륨 같은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맹물보다는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군요. 소금이 많이 든 짠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지만 여름철에는 빠져나가는 나트륨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싱거운 음식만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육류를 멀리하기보다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생선, 닭고기 등에 포함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폭염에는 운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심한 운동을 하면 몸에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혈관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더운 여름에 달리기, 걷기 등의 운동을 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호흡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저강도 운동은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심한 운동을 해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라면 더 좋지 않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이라면 어떤 운동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면 호흡의 정도로 알맞은 운동법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스스로 느끼기에 약간 숨이 찰 정도지만 주변 사람과 대화는 가능할 정도로 운동해야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시각장애,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언어장애, 팔다리 마비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뇌경색은 증상이 발생한 지 3시간 이내에 정맥을 통해서 혈전 용해제를 주사해야 뇌혈관에 다시 피가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 경험이 있거나 고혈압 등 위험이 있는 환자라면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집 근처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미리 파악해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뇌졸중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 다른 심장 질환을 동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75%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심장병을 동반한다고 하네요. 당뇨병 환자도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면 뇌졸중 치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이거나 혀가 굳어지고 현기증, 손발이 굳어지는 증상, 눈앞이 침침해지는 증상을 경험했다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갑작스럽게 가슴이 뻐근한 느낌,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심한 통증, 호흡곤란, 현기증 등의 뚜렷한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으로 오해할 위험도 높다고 하네요. 심근경색 증상을 체했다고 오해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거죠.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대표적인 원인인 동맥경화증의 위험 요인을 구분해보면 흡연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흡연은 동맥경화증 위험인자 중에서 핵폭탄급이고 급연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요인을 조절해도 소용이 없다고 할 정도라죠. 그 다음이 고지혈증, 고혈압의 순서라고 합니다. 또 당뇨병도 흡연만큼 중요한 위험 요인이지만 한 번 발병하면 아무리 혈당을 잘 조절해도 혈관 질환 위험성을 갑자기 낮출 수 없는 만큼 그런 점에서 위험성을 바로 낮출 수 있는 금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네, 정보톡톡 오늘은 올 여름 무더위가 너무 심하다 보니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되는 점이 있는 분들은 더 각별히 주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네, 뇌졸중하면 겨울에 많이 오는 뇌출혈을 흔히 떠올리는데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 뇌졸중에 속하는 질환이었군요. 네. 네. 그리고 이 뇌경색은 여름에 특히 위험하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 같은 그 이상 고온 현상 속에서 말이죠. 갑자기 어떤 증상으로 쓰러진다고 해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뇌졸중은 다른 질환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니까 평소에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월 8일 8자가 두 자가 겹치는군요. 네. 월요일입니다.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